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는 Undoing Changes.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뭔가를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대로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돼 있죠. 키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리진 마스터에서 요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 이 부분은 무시하고 밑에 있는 이 내용 마스터 밑에 세 가지 있잖아요. 현재 마스터까지 진행된 이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하나 둘세 개까지가 여기 있는 이세 가지예요. 그리고 쭉 지나서 체크아웃에서 53546502 54650이 어디예요? 54650이 얘잖아요. Create Blue and Orange Page 이 부분입니다. 여기로 체크아웃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스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54650이 Create Blue 얘예요. 예, 얘가 금융번호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다른 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저하고는 좀 다르게 교재하고도 다르고 저하고도 다르고 다른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로 체크아웃 하는 겁니다. 체크아웃 하는 방식 밑에서 두 번째죠. 그것이 여기 체크아웃 그래서 git checkout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체크아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이제 여기가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여기가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보시는 파일들 있죠? 이 파일들이 이 무렵 이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블루 HTML을 열어볼게요. 자, 블루 HTML을 현재 보시면 이렇게 P가 있고 그다음에 바디 위와 P 사이에 내비게이션 파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마스터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스터로 체크아웃 브랜치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블루 HTML 파일을 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href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이때 찍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아웃을 이렇게 다시 체크아웃 한단 말이에요. 체크아웃을 두 번째 판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파일들 세 개도 다이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타임리프입니다. 타임리프, 시간 도약. 타임 트래블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사진을 찍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여기 붙었단 말은 이제부터 여기서 작업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시점의 모습에서 파일을 고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전혀 이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에서 또 뭔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World Revision 체크아웃 했고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한번더 해서 밑에 제일 첫 번째죠. 얘가 B650 등등이에요. B650 등등이니까 이겁니다. Create Index Page 이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체크아웃을 다시 Create Index Page 이 부분으로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체크아웃 됐죠. 이번에는 파일이 원래 있던 파일들 다 사라지고 Index HTML 하나만 남아있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체크아웃 54650으로 다시 체크아웃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4650이 어디예요? 54650이 쭉 올라가서 너무 올라갔군요. 두 번째죠. 이게 54650입니다. Create Blue and Orange Page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얘로 체크아웃하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체크아웃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아웃 54650 체크아웃하고 다시 헷갈리게 돼 있네. 다음에 체크아웃에서 마스터로 다시 돌아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그 git 태그에서 이렇게 태그를 보여준다고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태그 git 태그에서 v1.0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로서 태그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태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붙이는 메뉴가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add 태그 되어 있잖아요. 여기 add 태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터미널에서 이렇게 git add 태그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일단 터미널에서 먼저 해볼까요?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v1.0이라는 태그 하나 딱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책갈피라는 겁니다. 앨범의 책갈피. 언제든지 갈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나와 있나요? 예제는 따로 없네요. 다음에 try crazy experiment 돼 있는데 새로운 crazy 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master가 맞나요? master만 지금 현재 key checkout master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요. master 와 있고 master인 상태에서 요 crazy html이라는 이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현재 우리 있는 위치 여기 master입니다. 이거 체크아웃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그라미 여기 붙어있죠. 이 상태에서 파일 하나 만드는 겁니다. crazy html 이게 아니죠. 이거예요. crazy.html 그래서 넣어주고 자, 그래서 untracked 새로운 가족이 하나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U로 표시되어 있죠. 새로운 가족이 등장했고 얘를 이제 스테이지 add하고 commit 할 겁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add와 commit 바로 소스 컨트롤 들어와서 넣어주죠. 이렇게 commit. 자, git 그래프를 볼까요? git 그래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master origin master origin master에서 이렇게 add 그 다음에 crazy origin master가 아니죠. origin master 여기입니다. master 여기에서 add crazy experiment라는 게 나타나 있고 얘 라인을 따라가서 보시면 쭉 내려와서 현재 여기서 빠져놓은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는 오리진으로 갔고 우리가 오리진 보낸 거는 이거 git랩에다가 데이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 따로 온 거예요. 위로 맨 위로 commit 들어있죠. 자, 그런 다음에 checkout 마찬가지 git checkout에서 v1.0 그래서 지금 checkout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체크아웃이 어떻게 쓰이는지 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체크아웃 된 곳을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체크아웃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체크아웃은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체크아웃입니다. 워킹 디렉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조작하는 그 파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점에 어떤 사진의 모습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워킹 디렉토리이고 그 워킹 디렉토리를 결정하는 것이 체크아웃이고 체크아웃을 표시하는 것이 큰 동그라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쨌거나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v1.0으로 돌아오는 방법 v1.0에서 이렇게 바로 체크아웃 해볼까요? v git checkout v1.0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여기로 돌아와진다는 거예요. 볼까요? 동그라미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멀지 브랜치 컨피그 조금 전에 그럼 우리가 했던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요. 오리진 마스터 체크아웃을 할 여기 시점이 아닌데 예제대로 교재했는 대로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체크아웃 마스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스터 현재 마스터는 여기에요. V1.0도 여기고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시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과 차이가 전혀 없는 것 같죠. V1.0에 체크아웃 한 것하고 마스터에 체크아웃 한 것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동그라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시 체크아웃 V1.0 V1.0입니다. 체크아웃 V1.0 다시 해볼게요. 달라진 게 없죠?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글자가 조금 바뀌었었나요? 그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V1.0이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체크아웃 브랜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에 체크아웃 할 텐데 그때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달라지는 모습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화면으로 잘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마스터로 체크아웃 한 경우와 V1.0에 체크아웃 한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체크아웃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체크아웃이 체크아웃. 체크아웃은 두 가지 종류. 체크아웃은 체크아웃이 의미하는 바. 체크아웃은 워킹 디렉토리를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워킹 디렉토리.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고 그럴까요? 인텔 어 워킹 디렉토리. 요게 체크아웃이에요. 체크아웃은 어디로 하느냐 하니까 어느 한 시점 we can check out to a time point라고 할까요? time point 어느 한 시점으로 체크아웃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a commit이죠. commit으로 체크아웃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포트입니다. a port인데 그런데 체크아웃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은 체크아웃은 out to 하나의 commit으로 체크아웃할 수가 있고 commit은 얘는 사진이죠, 그죠? 그리고 포토 이거 그리고 체크아웃에서 to 브랜치에도 체크아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브랜치는 뭐예요? 얘는 tip 나무 가지의 끝입니다. tip of tree라고 그래야 되나요? tree 브랜치 이 끝부분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모습이 이 마스터는 브랜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전 1.0은 커밋에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다 체크 두 번째 여기 체크 크리에이트 블루 앤 오렌지 페이지 여기 체크아웃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브랜치에 체크아웃 한 것이 아니라 커밋에 체크아웃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스터가 있죠, 그죠? 마스터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커밋 번호가 있습니다. 커밋 번호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 체크아웃에서 we can check out git checkout에서 마스터가 아니라 마스터에 있는 커밋의 번호 이 번호로도 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커밋에 체크아웃한 경우와 마스터에 체크아웃 지금 커밋입니다. 지금 마스터라고 하는 브린치에 있는 커밋으로 체크아웃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그렇죠. 체크아웃 브린치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와 마스터라고 하는 브린치에 체크아웃 하는 경우 또 보죠. 그래서 git checkout must 브린치예요. 이때 이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달라지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브랜치와 커밋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git checkout must에 현재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add a crazy experiment, add a navigation link 등등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crazy experiment를 만들었나요? 아직 안 만들었죠. 제가 한 군데를 건너뛰어 왔군요. 자, crazy HTML 요 크레이지 HTML 만들지 않았었나요? 만들었었는데 걔를 지금 체크아웃 하면서 사라져버렸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만들게요. 자, 크레이지 HTML에서 길 로그로 볼까요? 길 로그 원라인 그래서 보시면 현재 세 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은 크레이지 HTML 만든 건 날라가 버렸어요. 왜 날라가 버렸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마스터에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레이지 HTML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크레이지 .html HTML 지금 현재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크레이지 HTML이 이렇게 줄이 꺼져 있어요. 얘는 지금 사라졌단 말입니다. 사라졌으니까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만들자. 크레이지 HTML 하고 여기 있는 거 붙여놓고 크레이지 HTML 만들었어요. 포맷하고 지금 언트랙트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git 그래프는 이 상태 uncommitted change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크레이지 HTML add 합니다. add 하고 commit도 할 겁니다. 커밋까지 다 진행을 하죠.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커밋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마스터가 이제
애더 크레이지 엑스페리먼트까지 날라온 거예요. 그렇죠? 괜히 빨간 게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이게 나중에 뭔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교재대로만 한다면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마스터, 이렇게 에이더 크레이지 엑스페리멘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음에 체크아웃 버전 1.0, 여기서 아까 갔었군요. 그래서 체크아웃 마스터, 마스터로 가고, 그리고 리벌트도 있어요. 리벌트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일이 좀 꼬여버렸네. 뭐 꼬였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에더 요 상태입니다.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 내비게이션 링크 블루 인덱스, 그러니까 얘가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이고 다음에 에더 내비게이션 링크이고 다음에 얘고 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리진 마스터 무시하십시오. 얘도 무시하기 바랍니다. V1.0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ndo commit,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라는 걸 했잖아요. 이걸 한번 취소를 해보자는 겁니다. 취소. 그러니까 다시 얘를 취소하고 맨 마지막에 했던 걸 취소하고 잊은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잊은 상태로 하는 거.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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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간 것 때문에 영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거나 리벌트입니다. 길 리벌트에서 514F죠. 514F가 뭐예요? 514F 쭉 내려서 보죠. 514F가 헐 안 나와 있네. 아, 여기 있군요. 에더 크레이지 익스페리멘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둘 다 마스터에 있어요. 지금 마스터 브랜치 여기가 514F인 셈입니다. 이 커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가 아니라 이 커밋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커밋으로 간다는 게. 자, 다시 해서 git checkout 마스터가 아니라 커밋, 방금 복사한 커밋 있죠? 마스터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커밋입니다. 커밋으로 가보죠. 닫아놓고 커밋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었죠. 또 바뀌었어요. 좀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git checkout 마스터로 보죠. 마스터 체크아웃 마스터입니다. 그때 요게 요 마스터 아이콘이 바뀌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거 보셨나요? 지금 마스터라는 브랜치로 체크아웃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이 마스터에 있는 이 커밋 있죠? 이 커밋으로 체크아웃 하는 경우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게 바뀌는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명령이죠? 자, 요 번호예요. 이게 지금 체크아웃 번호, 이 마스터에 있는 번호입니다. ODF2 번호예요. 그죠? 이 번호로 그대로 체크아웃 하는 거죠. 화면을 키워서 여기 바뀌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지금 현재 이 마스터 글자가 굵은 채에서 가는 채로 바뀌고 얘가 두꺼운 지진 채로 좀 바뀐 거예요. 그죠? 아, 원래 얘는 원래 두꺼운 지진 채였죠. 어쨌거나 얇은 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크아웃 한 것은 마스터란 브랜치가 아니라 이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 커밋으로 체크아웃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랜치와 그러면 도대체 커밋의 차이점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기 전에 일단 좀 더 보죠. 그래서 리벌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리벌트에서 요거 514FBE는 길 리벌트 하죠. 길 리벌트에서 얘입니다. 얘. 얘죠. 얘를 리벌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커밋에 지금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커밋이 아니라 마스터로 가서 리벌트 해야 되겠죠.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해서 마스터로 가서 리버트 하겠습니다. 다시. 응? git checkout 마스터.
다시 master 글자가 두꺼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git revert 하기입니다. git revert 해서 여기 master의 commit 번호 있죠? 있는 이 번호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넣어주죠. 자, revert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시 commit edit message라는 새로운 파일 하나 열리면서 뭔가 메시지를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add a crazy experiment를 revert 취소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넣겠느냐 디폴트예요. 이 디폴트 그냥 그대로 두고 디폴트 그대로 두고 파일을 닫으면 됩니다. 땅 닫았어요. 닫으니까 뭐가 징글징글 돌면서 revert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master 있고 revert 있고 add a crazy experiment 그대로 있고 새로운 뭐가 하나 딱 만들어졌죠. 조금 전에 시간을 1분 전으로 돌리시면은 요 마스터가 밑에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죠? Add a crazy experiment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커밋이 하나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름은 revert. 우리가 방금 넣었던 메시지예요.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니까 얘는 얘를 만들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만들기 전의 상태니까 얘 전의 상태 쭉 따라와서 빨간 거 무시하십시오. 무시하면 여기죠.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파일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dd a crazy experiment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add a crazy experiment에 체크아웃 해볼게요. 체크아웃 하면 짠 하고 crazy html이라는 파일이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다시 위로 체크아웃 master로 체크아웃 할게요. master로 체크아웃 하니까 crazy html이 뿅 사라졌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의 모습, 세 개의 모습은 요걸 하기 전의 상황인 이 상태죠. 이 단계의 사진과 동일한 상태됩니다. 그죠? 중간 단계를 commit을 취소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commit입니다. rever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구조가 된 겁니다. 현재 둘,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의 형태.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빨간 거 무시하고 무시하면 다섯 개 이제 그대로죠. 교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랜치와 커밋의 차이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what is difference? What is difference between branch and commit? 이게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뭐길래 방금 우리가 진행했던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는지가 좀 애매할 텐데 브랜치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브랜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일단 브랜치와 커밋은 다르다.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start a small experiment 할 텐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하니까 요거예요. 브랜치와 커밋은 다르다. 다르다. 같이 있어도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도 두 개가 같이 있긴 해도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체크아웃 create index 페이지로 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 클립 어디 있나요? 그래서 체크아웃 여기 있죠? 체크아웃 합니다. 자, 체크아웃 했죠? 동그라미가 내려왔죠? 동그라미 내려오면서 파일들은 이 시점에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얘만 딱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체크아웃은 브랜치 마스터에도 브랜치 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 브랜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죠? 그리고 얘는 체크아웃 커밋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체크아웃이에요. 그냥 체크아웃이거나 아니면은 체크아웃 브랜치거나 이거 체크아웃 브랜치죠. 브랜치 들어왔죠. 그리고 이 브랜치 내에도 커밋이 있어요. 이 커밋으로도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닫아놓고 그러니까 git checkout 지금 이 체크아웃은 이 마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커밋으로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 됐어요.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졌죠? 달라진 상태에서 마스터로 다시 브랜치로 체크아웃 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아웃 브랜치. 그죠? 그 체크아웃, 그냥 체크아웃 하면은 이 체크아웃 커밋으로 가는 거예요. 커밋. 다시 체크아웃 브랜치. 볼까요? 체크아웃 브랜치. 브랜치로 체크아웃 한 경우입니다. 그럼 브랜치와 커밋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길래, 브랜치는 커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길래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구별을 지었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해하는 과정들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이어진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레이지 HTML은 사라졌습니다. 그죠? 가죽 구성원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 이해가 되시죠?